빠방하이 경축 조회수 150만회를 기록한 짱구 속 일본 문화 영상 오늘은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참 가까우면서 먼 나라 일본, 우리나라와는 확실히 다른 신기한 문화가 많은데요. 오늘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짱구 속 특이한 일본 문화 TOP5 2탄 시작하겠습니다. 짱구 꿀잼 포인트 중 하나는 먹방이죠. 라멘, 키리모찌, 전골 등 어찌나 맛나게 먹는지. 다이어트 하려면 짱구부터 끊어야 합니다. 이런 일상식 말고도 송이버섯, 마요포, 민초 아이스크림, 심지어 오이까지 못 먹는 게 없는 짱구. 이 엄청난 먹방러가 못 먹는 음식이 있었으니 바로 비망.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거의 극혐 수준인데요. 냄새만 맡아도 진저리 치는 건 물론이요, 비망 악몽까지 꿀 정도이죠. 짱구 겐취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유독 일본 애니엔 비망 못 먹는 캐릭터들이 넘쳐나죠. 도라에몽, 루이왕, 오소마치상, 팟캡체 이외에도 넘쳐납니다. 희망은 일본 아이들이 싫어하는 음식의 대명사입니다. 아이들이 싫어하는 야채 랭킹 5위 안을 벗어난 적이 없고요. 전체 음식을 기준으로 해도 1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호불호가 갈리지만 이 정도까진 아닌데요. 대체 왜 그 많은 야채 중에서 하필 희망일까요? 이건 일본의 식습관과도 관련 있습니다. 희망의 어원은 프랑스어인 피멍, 해석하면 고추. 일본에서 고추리였던 피망 피망을 통으로 피망으로 부른 데서 유래했습니다. 일종의 콩글리시인 건데요. 이 단어가 우리나라에도 전해지면서 피망으로 부르게 됐다는. Anyway, 단어를 혼동할 만큼 고추는 일본에서 흔치 않은 식재료였습니다. 매운 음식도 별로 없는 데다가 매운맛을 내더라도 와사비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었죠. 우리나라는 어렸을 때부터 고추를 많이 먹어서 분내와 식감이 익숙한 아이들이 많은 반면에 일본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싫어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이유도 있지만 편식은 전 세계 아이들의 공통 분모. 그 중에서도 나라별로 유독 후드려 맞는 야채들이 존재하죠. 우리나라는 오이, 미국은 브로콜리, 일본은 비망. 인사이드 아웃에서 브로콜리 피자가 나오자 라일리가 질색하는 장면. 일본에서는 이걸 비망 피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일본에서 피망은 이런 취급인 반면에 좋아하는 야채 랭킹에 오이가 있다는 거 아셨나요? 역시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르네요. 짱구를 보면 늘 드는 궁금증. 다달이 할부금에 이자까지 내면서 산 자동차. 어디 놀러갈 때 아니면 타는 일이 거의 없죠. 엄마가 유치원 데려다 줄 때는 자전거 타고 가고, 아빠가 출근할 때는 지하철 타고, 평소에 마트 갈 때도 지하철 타는 경우가 대부분. 짱구네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린에도 차는 있지만 타는 장면은 거의 안 나오죠. 차가 많이 막혀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의외로 도쿄 부근은 교통체증이 심하지 않다는 것. 세계 교통체증이 심한 도시 순위도 25위로 낮은 편이죠. 그렇다면 왜 지하철 타는가? 바로 그 가게 유지비 때문입니다. 먼저 높은 주차비. 도심으로만 가도 1시간에 4-5만원은 기본. 한 달 정기주차는 5-60만원이 평균 수준이죠. 혹시라도 불법 주차를 한다? 그럼 바로 공무원이 와서 딱지를 떼는데요. 이 벌금이 최소 15만원입니다. 일본 거리에 불법 주차가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이죠. 이 녹색 조끼를 입은 공무원들을 녹색벌레라고 부른다고. 고속도로 톨비도 장난 아닌데요. 어림 잡아도 우리나라의 5배 수준입니다. 이외에도 기름값, 세차비, 보험료, 세금 등 차량 유지비가 우리나라 몇 배이죠. 모든 항목을 더해 연평균 유지비를 계산하면 무려 400만원. 이런 유지비가 있더라도 차는 아무나 살 수도 없습니다. 차고 증명제 때문에 집에 차고가 있어야만 차를 구매할 수 있는데요. 안 그래도 좁은 집에 차고까지 만들다 보니 차고도 진짜 좁죠. 이게 실제 도쿄 근교집들의 차고 모습인데요. 짱구 엄마처럼 주차하다가 차를 긁는 거 베스트 드라이버가 아닌 이상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그냥 차를 사지 말라는 거죠. 반면에 지하철은 제시간에 딱딱 도착하지. 대부분의 회사에서 교통비도 지원해주 지하철 타는 게 가장 경제적인 거죠. 물론 이것도 쉽진 않습니다. 이용객이 너무 많아서 엄청난 지옥철이라는 것. 영무원들 주된 업무 중 하나가 사람들 밀어넣는 건데요. 사진 보이시죠? 9호선은 양반이라고 합니다. 일본 사리도 참 고되겠네요. 짜자잔. 정기적으로 자랑하는 빠키의 짱구 굿즈들. 짱구는 못 말려에는 저보다 몇 배는 대단한 덕후가 있죠. 바로 절수. 과거 소녀마법사 마리부터 시작해서 액션 가면까지 모든 장르를 섭렵한 이 녀석. 그래도 주종목은 마법소녀 모에피죠. 피규어, 인형, DVD, 스티커, 케이크, 도시락, 팬티, 심지어 코스프레까지 하는 찐 덕후입니다. 하지만 볼 때마다 드는 의문점. 이걸 왜 이렇게 과하게 숨기는 거지? 마법소녀물이다 보니 부끄러울 수는 있지만 반응이 과해 보이긴 하죠. 철수가 이러는 데에는
하나는 덕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차이에 있습니다. 오도코의 어원인 오타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단어는 일본에서 유래했죠. 그래서 일본엔 오타쿠 문화가 대중적일 것이다, 거리낌 없이 덕질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정반대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오타쿠에 대한 인식이 훨씬 안 좋죠.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70년대에 단어가 처음 나왔을 땐 그냥 별난 사람 정도의 취급이었는데요. 1988년 일본을 뒤흔든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죠. 그런데 그 범죄자가 오타쿠라는 게 밝혀지고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릅니다. 그 이후로 오타쿠는 음흉한 사람, 잠재적 범죄자라는 인식이 대대적으로 퍼지게 되죠. 애니나 TV에서도 오타쿠를 루저처럼 그려내는 것도 한몫했는데요. 덕후의 대표적 이미지도 일본 밈에서 시작했으니 말 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덕후들을 동일하게 보는 건 아닙니다. 오타쿠 계급표가 밈으로 있을 정도이죠. 여기서도 인식이 안 좋은 건 애니오타쿠, 그 중에서도 모해물 오타쿠입니다. 그런데 모해피는 제목에 대놓고 모해가 들어가 있으니 숨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처럼 덕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는 있습니다. 일본 덕후의 세계, 우리나라와는 참 다르네요. 짱구의 깨알 웃음 포인트, 특이한 일기예보, 부끄럼쟁이 일기예보, 롤러코스터 일기예보, 스모 대결 일기예보, 빙글빙글 돌림판 일기예보, 별의별 일기예보가 다 있죠. 진짜 일본 일기예보들은 특이할까요? 네, 맞습니다. 물론 모든 일기예보가 그런 건 아니지만 특이한 일기예보가 참 많다는 것. 짜자잔. 이건 흔한 공중파 일기예보.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을 캐릭터로 의윤한 건데요. 캐릭터별로 성격이나 설정도 다 있다고 하죠. 봄 캐릭터의 경우 고양이와 함께 살고 케이크를 좋아한다는 설정까지 있고요. 태평양 고기압 열장군과 시베리아 고기압 동장군은 알고 보니 형제였다는 출생의 비밀까지 있다고. 각 계절 캐릭터들은 그 계절에 맞게 등장합니다. 만약 여름에서 가을로 바뀐다, 이 두 캐릭터가 서로 싸우다가 여름이 지는 연출이 나오죠. NHK 일기예보에는 열중증 아가야군이라는 캐릭터도 있는데요. 열사병 알람 캐릭터로 더위에 따라 표정이 바뀝니다. 이 캐릭터도 베리베리 귀엽네요. 하지만 아이들의 슈퍼스타는 소라지로, 니폰테레비 일기예보의 마스코트로 인형탈을 쓴 캐릭터인데요. 주로 외부에서 기상캐스터와 함께 날씨를 소개합니다. 촬영 장소는 방송국 1층 광장. 여기가 완전 핫플이죠. TV에 한번 나와보려는 엄마와 아이들로 매일같이 촬영장이 꽉 찬다고 하네요. 이런 인기에 힘입어 각 방송국은 경쟁적으로 캐릭터를 내세웁니다. 굿즈에 웹툰에 덕질 상품도 쏟아져 나와서 일기예보 캐릭터만 파는 덕후들도 상당하다고 하네요. Anyway, 이런 캐릭터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한동안 큰 화제가 됐던 아이돌 일기예보. 이 기상캐스터는 아이돌 덕후 컨셉인데요. 예보를 하면서 아이돌 노래에 맞춰 춤을 추죠. 이거 보세요. 와? 최근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건 꽃미남 기상캐스터. 끝내기 전에 1분 스트레칭을 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이 스트레칭 모음집이 책으로 발매되기도 했죠. 컬처 쇼크이긴 한데 재밌을 것 같네요. 짱구의 대표 빌런 오수. 사수에서 서울 떡잎대학에 입학한 이 녀석. 보면 참 답답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만 있지 제대로 공부하는 걸 못 봤는데요. 맨날 자다가 TV 보다가 시간만 잡아먹죠. 그래도 참 고달파 보입니다. 월세 20만원짜리 와르르 맨션에 입주. 돈도 없어서 맨날 컵라면으로 때우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이죠. 과연 일본에도 이런 재수생, 삼수생이 많을까요? 과거엔 많았다. 하지만 현재는 줄어드는 추세이다. 90년대 초 재수생의 숫자는 33만명. 하지만 최근엔 10만 명 이하로 떨어졌죠. 작년엔 한국 재수생 숫자가 일본을 추월하기도 했습니다. 분명 철순회같이 진하게 목숨 건 집도 많은데요. 그냥 성적에 맞춰가는 학생도 많아지는 추세이죠. 이렇게 된 데에는 사토리 세대의 영향이 큽니다. 사토리란 깨닫다는 뜻의 사토르에서 파생된 단어로 해탈과 동의어인데요. 해탈하다 못해 인생을 멋지게 사는 지혜를 깨달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높은 물가, 장기 불황으로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 그 사이 태어난 사토리 세대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 체념하고 연애, 취업 모두 적당히 하는 걸 선택한 건데요. 식사도 대충 때우니 편의점 도시락 매출이 급증하고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20대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죠. 이런 씁쓸한 현실을 보여주는 또 한 명의 캐릭터는 봉미소. 아직 26살의 젊은 나이지만 취업할 생각도 결혼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꿈은 있지만 실패를 경험하고 편하게 사는 걸 선택한 거죠. 우리나라의 M4 세대, 복세편살과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어느 나라든 청춘은 힘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 우리나라는 참 다른 일본 문화. 보면서 잉? 했던 장면들이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다음엔 심슨 속 미국 문화도 준비해보겠습니다. 마무리! 아직 아따맘마 속 특이한 일본 문화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아따맘마?